P 좌표가 T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다 T 바로 대입을 하겠습니다. 유리함수에. 그럼 Q점의 좌표는 T, 3T분의 1. 그 다음에 R의 좌표는 T, sin의 2T.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 여기 어딘가 있다면 중심을 A,B다라고 잠시 표현을 해보면요. 이 현이랑, 잘린 현이랑 이렇게 수선을 내려보면 여기가 여기서까지랑 여기서까지랑 길이가 같은 형태겠죠. 그 말인즉슨 QR의 Y 좌표의 중점이 여기 중심 Y 좌표 B가 되겠다라는 사실이고. 그러면 B를 표현을 해봅시다. B는 둘에 대한 중점이다. 2로 나누세요. 얘랑 둘을 더하면 3t의 1 사인의 2t 이런 형태가 될 테고. 자, 그 다음에 원의 식은 x축에 접하니까 반지름도 b가 됩니다. x 마이너스 중심 x 마이너스 거리로 표현할까요? 둘 중에 편한 거 거리랑, 예를 들어서 이쪽의 거리랑, 여기 또는 여기의 거리랑, 반지름이랑 같아요라는 식으로 굳이 원 적지 말고 바로 거리로 표현을 해볼게요. 둘 중에 그나마 사인보다는 얘가 더 낫다면 Q를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. 중심 PQRS A 할까요? 중심을 A라고 보면 AQ랑 AS랑 둘이가 같아요. 얘를 식으로 표현을 하면 AQ는 Q점의 좌표 얘랑 비교를 해보면 T-A의 제곱 B-3T분의 1의 제곱은 여기서까지니까 B의 제곱하고 같아요. 이렇게 됩니다. 정리하기 전에 PS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PS는 S가 뭐냐 그러면 얘가 A,0이거든. 그러면 PS는 A-T죠. PS 제곱은 뭐가 될까? 여기 적을까요? PS의 제곱은 A-T의 제곱인데 여기에 T-A 또는 A-T의 제곱이 있으니까 얘만 이렇게 넘기게 되면 이 식이 표현이 되겠죠. 그래서 B의 제곱 빼기 B-3T의 1의 제곱. 괄호 풀면 B제곱 없어지고 요거 두 배에서 플러스 될 테고요. 3T의 2B.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9T의 제곱의 1. 이제 B를, 얘를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죠. 3t의 2, b 대신에 2에 3t1 더하기 자, 이 약분하고 3t분의 1, 3t, 9t의 제곱 여기 9t 제곱 마이너스 9t 제곱 없어지고 얘랑 곱한 건 남겠죠. 그래서 얘가 3t의 sin 2t. 얘가 ps의 제곱이다. 리미트 0으로 가면 3분의 2가 되고요. 최종적인 답은 60을 곱하세요라고 했으니까 답은 60 곱하기 3분의